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새길송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새길송은요, 일단은 이제 소설의 종류부터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은 송사소설이에요. 송사소설. 송사소설이 뭐냐면 이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소송이라는 거예요. 소송. 소송이 뭐야? 그막 재판 거는 거죠. 재판. 내가 이제 소송을 걸어서 고소장을 쓰고 그래서 이제 양쪽 층, 이제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와가지고 이제 그 고을수령한테 고을수령이든지 여기서는 이제 그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소송을 한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송을 거는 이야기 송사소설이고 그리고 또 이제 동물이 이제 나오는 우화소설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원래는 인간들의 소설 이야기인데 인간들의 이야기인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되게 억울한 판결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뇌물을 이제 상대 측에서 뇌물을 줘서 상대 측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거든요.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여기서 막뭐 따져봤자 어떻게 안될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하고 동물들의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우화소설이 이제 동물들의 이야기 여기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내가 동물들의 이야기를 해줄게 하고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액자소설. 동물들의 이야기가 내화가 되는 거예요. 액자 안의 이야기, 액자 소설. 그래서 송사 소설이고 우화 소설이고 액자 소설입니다. 요거까지 알면요 거의 이제 끝난 거예요. 네, 그냥 이제 읽어 나가면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재밌어요. 옛날 경상도 땅에 큰 부자가 있었다. 근데 이 부자는 되게 돈도 많은데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품이 좋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이웃 사람들이. 그런데 그에게 유일한 골칫거리는 예의와 법도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재물을 얻어간 일가 친척 한 사람이. 그 친척이 맨날 와서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는 아예 재산의 반을 떼어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있었다. 자, 이제 얘가 무슨 논리를 펴냐면, 아니 네가 자수성가한 것도 아니고 네 힘으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같은 우리가 조상인데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재산으로 너는만 잘 살고 같은 우리가 피를 나눠 가졌는데 왜 나는 거지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보다 못해서 부자더러 소송을 걸라고 권하고. 자, 이 소송의 이야기 아까 뭐라 그랬죠? 송사소설이라 그랬죠? 이를 받아들인 부자는 서울로 올라와 형조에 소송을 제기한다. 여러 날이 되도록 좌기되기만 기다리네. 자, 좌기가 뭐냐면 그 관청의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기되기만 기다리면 그 사이에 설이나 찾아보고 낌새나 얻을 일이로 돼. 뭐냐면 지금 재판이 걸어놨잖아. 지금 소송을 제기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 그게 열리기만은 소송이 열리기만을 기다린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그 날짜 사이에 좀 며칠의 말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 설이나 좀 찾아보고 설이가 누가 뭐 이방인이나 아전 같은 그런 관리들이죠. 관리들도 찾아보고 낌새나 좀 얻을 일이로되.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이야 지금 이게. 지금 이거는 서술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서술자가 아이고 답답이 그 부자 말이야 너무 착하긴 한데 걔가 그냥 재판날까지 가만히 기다리기만 했다는 거야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좀 정보도 좀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 실무자들도 만나보고 어떻게 될는지 제 이왕 그르지 아니하게 한 일을 전혀 믿고 무슨 말이야 아무 잘못을 안 했단 말이야 지금 이 부자가. 그래서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만 믿고 아무 사람도 찾아보지 아니하고 그 절통한 심사를 견디지 못하여 그놈 속히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지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지금 재판을 걸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원통한 심사 지금 너무 억울할 거 아니야 이 부자는 지금. 그래서 그놈이 누구야 여기서? 친척이죠. 그 친척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라다 보니까. 근데 그놈이 비록 그놈은 누구? 친척. 그 친척놈은 비록 놀기를 즐겨 허랑무도하여 주유사방, 주유사방이라는 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견문이 많아. 세상을 굉장히, 그죠? 세상을 놀러 많이 다녔기 때문에 견문이 넓어. 경험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견이 넓고 겸하여 시속물정을 아는지라. 지금 이게 조선 후기인데 조선 후기 아주 썩어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거 허랑무도하고 막 주유사방 했지만 문견이 넓고 그죠? 견문이 넓고 시속물정을 아는지라. 이때 송사에 올라와 일변 친구도 찾으며 형조에 청기를 뚫어 당상이며 낭청이며 설이 사령까지 꼈으니 무슨 말이야? 친척이 송사를 하려고 이제
친척이, 이 나쁜 친척이 송사를 하려고 서울에 와서 친구도 찾고 형주에 청기를 뚫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청기를 뚫었다는 것은 청탁할 길, 그러니까 뇌물, 뇌물. 이 누구한테 뇌물을 주면 되는가? 요거를 잘 알아봤다는 거죠. 당상이고 낭청이고 설인왕 사령까지 뇌물을 주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뇌물로 다 연결이 됐는데, 자고로, 자보세요. 자고로 송사는 눈치 있게 잘 돌면 이기지 못할 송사도 아무 탈 없이 득승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사라는 것은 눈치 있게 잘 돌면 이기지 못할 송사는 없다. 돈만, 그쵸, 돈만 잘 갖다 바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아무 탈 없이 득승, 승리를 할수 있다 하노니, 이건 뭐예요? 서술자 개입이죠. 그죠? 서술자 개입이야. 그럼 이 자고로 소송이라는 거는 돈만 있으면, 눈치만 있으면 무조건 이기지 못할 승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서술자가 개입해서 사실은 이 썩어 빠진 세태를 뭐 하는 거야? 풍자하는 거죠. 그쵸? 풍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서술자의 개입이고 편집자적 논평이죠. 자, 이른바 녹피의 가로알자 씀이라 이랬어요. 자, 가로알자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녹피가 사슴 가죽이거든요. 근데 이 사슴 가죽에 가로알자. 가로알자가 어떻게 생길게요? 요렇게 약간 그 어, 하, 어, 이 헤일자랑 비슷하게 생겼어. 헤일자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요렇게 생겼는데, 헤일자를 쓰고 그 사슴 가죽을 쭉 늘어뜨리면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요렇게 썼다고 할 수도 있고 요렇게 썼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말은 하기 나름이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녹피의 가로 알자 씀이라, 아무거나 자기 나를 당하면.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사슴 가죽에다가 해일자를 써놓고, 이제 날일자를 써놓고 이렇게 가로 알자를 썼다라고 뻥을 쳐도 된다. 이거는 그래서 서술자가 개입해서 그냥 소송이란 건 그런 거야.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할수 있어. 라고 계속 서술자가 개입해서 풍 하는 편집자는 논평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아무거나 자기 나를 당하여 당상은 주저하고 낭청들은 동서로 열저하고, 쫙 이제 차를 앉은 거죠. 서리 등은 텐말 위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이거. 네, 거행할세 그 엄숙함이 비할 데가 없더라. 엄청 엄숙하더라. 사량에게 분부하여 양축을 불러들이라 하고 계하에 꿇리며 분부하되.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 소송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측을 불러들이라 하고 계하에 꿇리며, 계단 아래에 꿇리며 분부하되, 너 들으라, 부자는 너같이 무지한 놈이 어디 있으리요. 봐봐, 지금 친척한테 뇌물을 먹었잖아. 바로 부자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같이 무지한 놈이 어디 있으리요. 제 자수성가를 하여도 빈족을 잘 살리며 불쌍한 사람을 구급하거늘. 무슨 말이에요? 네가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어도, 그러니까 부모나 조상한테 돈을 안 받고 네가 부자가 된 거라도 이 가난한 가족이나 친척들 다 살리고 불쌍한 사람을 또 구해줘야 하는데, 하물며 너는 조업을 가지고, 조업이 뭐겠어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이겠죠. 그죠?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대대로 치부하여, 치부가 뭐야? 부를 계속 더 쌓은 거야. 만석군에 이르니 엄청난 부자가 되니, 좋기 흉년에 이른 백성을 진유를 또 하거늘. 그러니까 아니, 생판 남이라도 흉년에 백성들을 구하기도 해야 되는데, 너의 지친을 구하지 않고 너의 친척을, 그지? 친척을, 가까운 친척인데 구제치 아니하고 송사를 하여 물리치려 하니, 너같이 무례한 놈이 어디 있으리요. 지금 처음 시작하자마자부터 양쪽에 뭐 얘기도 안 들어봐. 그냥 부자한테 바로 얘기하는 거야. 너 그렇게 아주 패약한 놈이 어디 있냐, 무례한 놈이 어디 있냐. 하고 뭐라 했어요? 아, 그래서 어디 자손은 잘 먹고 어디 자손은 굶어 죽게 되니. 그럼 이 어디 자손은 누구예요? 첫 번째 어디 자손, 이거는 부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 부자고, 어디 자손은 친척은 굶어 죽게 되었으니 네 마음이 어찌 죄스럽지 아니해. 너 미안하지도 않아? 이거죠. 네 소위를 헤아리면 소당 형추 정배할 것이. 너 지금 이거 엄청난 죄야, 네 죄는. 그래서 유배 보낼 수도 있어. 그런데 10분 안서하여서, 10분 안서, 그러니까 아예 10번 생각해가지고 너 송사만 지우고 내치노니. 그러니까 너내 일단 너 봐줬다 내가. 너 봐줘가지고 송사만 지게 하고 내려보내니, 내게는 이런 상덕이 없는지라. 이 정도면 너한테 엄청난 상이야. 저놈이 달라는 대로 나눠주고 친척 간에 의를 상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그 수령이, 그 아까 전 형조 판서가 말하는 거. 지금 완전 지금 이 부자를 까고 친척 편을
들고 있는 거죠. 부자가 생각하기를 이제 송사를 지니 가장 절통하고 아 너무 원통해. 부남을 이기지 못하여 그놈의 청으로 그놈 누구야? 여기 친척이죠. 그 친척의 청으로 정작 무도한 놈은 착한 놈 곳으로 돌아가고 나같이 어진 사람은 부도를 보내니 효험이 있을까 하여 다시 꿇어앉으며 고하려 한즉 호령이 서리 같아 등을 밀어내치려 하거늘 부자가 생각하기를. 자, 그래서 아니 무도한 놈은 착한 곳으로 돌아가고 봐봐 이 친척이잖아 무도한 놈 누가 친척이에요? 착한 곳으로 돌아가고 나같이 어진 사람은 부도로 보내니 효험이 있을까 하여서 다시 꿇어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호령이 너무 무섭게 하는 거야. 그 등을 막 밀쳐내는 거죠. 부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관전에서 크게 소리를 하여 전우살이를 아뢰려 하면 분명히 필경 관전발악이라고 해서 관전에서 발악했다. 너 관전을 소란스럽게 했다 해서 이 뒤열거 잡고 조율을 할 양이면 청도 총을 듣고 총사도 지게 하는데 무슨 난을 못하며 무지한 사령놈들이 만일 함부로 두드리면 나를 두드려 패면 고향을 돌아가지도 못하고 종신 어혈이 될 거니 크게 다칠 건데 어찌할꼬 어떡하지? 지금 저놈들이 뇌물을 받고 송사도 지게 하는 판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관전을 소란스럽게 해서 관전발악이라는 죄를 뒤집어쓰면 엄청 막 맞아서 아플 텐데 어떡해 하고 이리 생각 저리 생각 아무리 생각해도 그저 송사 지고 가기는 차마 분하고 애달픔이 가슴에 가득하여 송관을 뚫어지게 치밀어 보다가 생각하기를 송관이 뭐겠어요? 이 송사하는 그저 송사를 주관하는 관청이겠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쳐다보다가 문득 생각하기를 내가 송사는 지고 가거니와 이야기 한마디 꾸며내어 조용히 할 것이니 만일 저놈들이 듣기 못하면 무언이나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송사는 지고 가겠지만 그냥 쟤네들한테 무안한 거나 좀 느끼게 해주고 싶다. 너무 열받으니까. 그래서 하고 다시 일어나 계하에 가까이 앉아서 고하며 가로되. 자, 이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소인이 천리에 올라와서 송사는 지고 가옵거니와 드름직한 이야기 한마디가 있으니 들으심을 원하나이다.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드름직한 이야기 한마디, 들으심을 원하나이다 하고 이제 그 우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관원이 이 말을 듣고 가장 우습게 여기나 평소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로.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 관원이 갑자기 이 이야기 안 듣는다고 하고 내보내면 어떡해. 내용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근데 평소에 이야기 듣기를 좋아한다. 이건 개연성을, 그죠? 사건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가 하여서 시골 이야기는 재미있는가 하여서 듣고자 하나 다른 송사도 결단치 아니하고 저놈의 말을 들으면 남이 보아도 채모의 괴이한지라 지금 내가 다른 소송을 해야 되는데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놈의 말만 듣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꾸짖는 분부로 일러 가로되 네 본심 하양에 있어 사체 경중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관전에서 이야기한단 말이 되지 못한 말이로되.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너의 원이나 풀어줄 것이니 무슨 말인고 아뢰어라. 너의 소원이나 들어주겠다. 하도 그러니까 너의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원이라면 들어주겠다. 네. 무슨 말인고 아뢰어라 하니 그 부자가 그제야 잔기침을 하며 말을 내며 말하기를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옛적에 여기서부터 이제 내화고요. 내화. 지금까지는 뭐예요? 외화죠, 외화. 이 외화의 이야기는 부자와 친척의 소송 이야기. 그런데 이 부자와 친척의 소송에서 친척은 뇌물을 주어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이 부자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것만 생각하고,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졌다. 그런데 졌긴 졌는데, 그냥 돌아가기는 좀 아쉬우니까 이야기나 하나 해주겠다 하고 이제 풍자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화 시작합니다. 옛적에 꾀꼬리와 뻐꾹새와 따오기 세 짐승이 모여 앉아서 우는 소리 좋음을 다투되 여른 어리대로도 결단치 못하였다. 자, 꾀꼬리, 뻐꾹이, 따오기 이렇게 세 짐승, 그죠? 이 세 마리의 새가 이제 대결을 한 거죠. 누가 저 목소리가 예쁘냐?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송사해 보자. 이제 이렇게. 재판으로 이제 우리 누구 목소리가 더 좋은지 한번 가려보자 하니 그중 한 짐승이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까 황새가 날짐승 중키 크고 부리가 길고 몸집이 어방져 크다는 거예요. 통량이 있으며 범사를 곧게 한다 하기로 모든 일을 다 올바로 처리한다 하긴 하니까 황장군이라고 하노니 우리 그 황장군을 찾아 소리를 결단함이 어떠하뇨? 자, 그래서 일단 황새에게 소송을 한번 걸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황새는 누구겠어요? 이 형조 관원이겠죠.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는.
네. 그래서 새 짐승이 올케역에서 그리로 원정하러 가는데, 이제 완정이라는 거 완전히 결정하여 가는데, 그중 따오락이라는 짐승이 소리는 비록 참혹하나 아주 목소리가 안 좋은가 봐. 근데 소견이 밝은지라 누구랑 비슷해요? 친척이랑 비슷하죠. 친척. 친척도 어때? 지금 사실은 얘가 잘못한 거잖아. 아주 흉악한 놈이잖아요. 친척이. 그런데 소견이 밝은지라. 아까 얘가 뭐가 밝다 그랬죠? 견문이 많아가지고 문견이 밝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세상 물정을 안다 이렇게. 돌아와서 생각하기를 내 비록 큰 말은 하였으나 새 소리 중에서 내 소리가 아주 초라하니 봐봐 자기 소리가 제일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어 따오기가 날더러 물어도 나밖에 질 놈이 없는지라 나한테 판결하라고 해도 내가 제일 못한다 옛사람이 이르되 모 사는 죄인이요 성 사는 죄천이라 모 사는 죄인이요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모사라는 거 이를 꾸민다는 거거든요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인데 이를 판결을 내는 것, 결과. 일의 결과는 하늘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사람이 일단 모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늘의 결과를 기다려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죄천이라. 이런 거 뭐, 관용, 그죠? 관용구겠죠? 아무거나, 청촉이나 하여, 하면 필연 조우리로다. 청촉이 뭐겠어? 청탁이죠, 청탁. 그치? 청탁을 하면 필연 조우리로다. 청탁이란 거 어쨌든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 그 다음에 황새놈이 이 말을 듣고 자 이제 이 중략 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소송을 하러 간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누구냐 얘 따오기가 가가지고 뇌물 청탁을 하는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황새놈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따오기의 말이에요. 따오기의 말 저를 소통에 이렇게 더이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 속으로 퍽 든든히 여겨 막 의기양양하면서 하는 말이 도무지 상놈이라는 것은 미련이 약차요 이와 같아서 이 도시라는 것은 도무지 아우 도무지 상놈이라는 것은 미련이 이와 같아서 약차하여서 약차 이와 같아서 사체 경중을 알지 못하고 아니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게안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제 욕심만 생각하여 아무 일이라도 쉬운 줄로 아는구나 봐봐 겉으로 보기에는 봐봐 아까는 얘기 퍽 든든히 여겼다는 거 의기양양했다는 건데 의기양양하면서 아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이제 막 되게 자기의 위엄을 부리는 거죠 대저 송사는 애증을 두면 칭원도 있고 비례 호송하면 정체에 손상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증을 둔다는 건 뭐예요? 사적인 감정이죠. 이 사적인 감정을 이 이제 개입하면 칭원도 있고 칭원이라는 건 뭐야? 원통하다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비례 호송한다는 거는 예의에 이제 비례 호송은 예의에 맞지 않는 그지? 송사를 하면 정체에 손상함이 있나니 아우 내가 체면이 아주 손상되니 어쩐 그런 도리를 알리오? 그러나 송사는 곡직을 불게 하고 곡직을 불게 한다는 건 뭐야? 불문곡직. 뭐야 이게 옳고 그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꾸며대기에 있나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녹피에 가로알자 씀이라 이거 같은 거죠, 그죠? 곡직 불개하고 꾸며대기에 있나니 이른바 이현령 비현령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건 아주 유명한 한자성어죠, 그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네가 잘못한 게 되는 거고, 제가 잘못했다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게 되는 거라고. 어찌 네 일을 범연히 하여 주랴? 전에도 내가 내 덕도 많이 입었거니와, 그래서 이 일도 아무쪼록 힘을 써 보려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청탁한 게. 이 얘한테 한 번이 아닌 거죠. 처음이 아닌 거예요. 아,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그죠? 예전에도 뇌물을 받은 경험이 있구나. 청탁을 받은 경험이 있구나. 이 일도 내 아무쪼록 힘을 써보려니와 만일 내가 네 소리를 이겨주면 피련 청받고 그릇 공사한다 하면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되리니 이를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지금 내가 너한테 청탁을 받고 그릇 공사한다 청을 받고 그릇 잘못 판결을 내린다 하면 아주 입장이 난처해질 텐데 하지만 그래도 내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잘 한번 힘좀 써볼게 이렇게 따오기가 고쳐 아르되 분부가 이렇듯 하시니 상덕만 믿고 가나이다 그래서 이제 황새만 믿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떠나는 거죠 황새가 웃고 이르되 성사하기 전 세상사를 어찌할리요 어디 보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일단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지켜봐라 한번 하고 이제 얘를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황새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황새가 이제 뻐꾸기랑
떡국이랑 따오기 또 누구였죠? 소짝새? 네. 얘네들을 이제 다 불러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막, 뻐꾸기 소쩍새 얘네들은 목소리는 듣기 좋지만, 아우, 아주 슬픈 기운이 있고, 구슬프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따오기는, 아, 목소리가 듣기에는 좀 약간 걸걸하지만, 네 목소리가 아주, 뭐, 씩씩하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따오기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 관원들은 어땠을까요? 이 형조 관원들은 부끄러워하더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 이야기는 우화로 되어 있죠. 우화, 그렇죠? 지금 이 따오기가 황새에게 청탁을 하는 우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깥의 이야기는 부자와, 그렇죠? 부자와 친척의 송사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거죠. 부자는 부자 누구예요? 꾀꼬리랑 뻐국새. 소쩍새가 아니라 꾀꼬리였네요. 뻐국새. 뻐국새. 네. 그럼 얘네들은 어때요? 아주 손해를 입는, 그죠? 손해를 입는 애들이죠? 가만히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그놈, 그 친척. 친척은 따오기. 네, 여기 좀 지울게요. 소쩍새라고 지어놨었는데. 네, 꾀꼬리. 자, 그 다음에 친척은 따오기가 되는 거고, 황새는 형조? 관원이 되는 거죠. 형조 관원은 황새.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황새와 이 따오기를 비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이 조선 후기라는 사회가 좀 약간 좀 많이 이렇게 부정부패가 난립하고 굉장히 모순된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일수록 너네도 좀 뭔가 해라 이런 얘기도 막 서술자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송사 소설이고요. 그리고 이 부도덕한 관리의 횡포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당연히 뭐 고전 산문이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그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그리고 아까 액자식 구성이라 그랬죠. 액자식 구성. 그죠? 그리고 뭘 비판한다? 이거는 부도덕한 관리. 그리고 또뭐 공정하게 결과가 나지 않는 어떤 청탁으로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는 그런 관리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세태 비판이 목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누구냐? 이 부자는 착한 부자. 이 착한 부자는 좀 약간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거죠. 그쵸? 왜요? 만약에 진짜 억울하면 뭐 격쟁을 하든 막 임금 앞에 가가지고 아정을 치든 신문고를 울리든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 내가 소송은 지고 가려니와 내가 그래도 무안하게나 하겠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그쵸? 우회적으로 이 관원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정탁으로 소송을 하는 아주 부도덕한 그 관리와 부도덕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 네, 여기까지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내용. 줄거리 잘 알아주고, 단어들. 이 작품에 보면 막 한자어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 한자어들의 뜻, 아까 높이의 과열, 뭐 가로 알자 씀이라, 뭐 이런 거라든지, 이연령, 비연령이라든지, 아까 뭐 사는 죄인이요,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한자성어들, 이런 뜻만 좀 알아두고, 이 작품이 우화소설이고, 이제 대응되는 인물, 그런 것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열공합시다. 안녕.